원주 나래가 이번 시즌에 받아든 홈경기 성적표는 12승 5패. 승률 7할이 넘는 이 같은 홈경기 성적은 원주 나래가 26승을 올리며 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데 밑거름이 됐습니다. 원주 농구팬 여러분들이 너무 열광적으로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이 치악체육관에서 시합을 하면 굉장히 안방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나래의 홈구장 열기는 원년 리그에 비해 다소 주춤했습니다. IMF 안파와 3배나 늘어난 홈경기 수로 인해 경기당 평균 3천 명의 관중을 동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팀별 순위가 확정된 마지막 두 차례의 홈경기에는 축구 중계가 겹치기는 했지만 각각 프로농구 출범 이래 가장 적은 1,400여 명만이 치악체육관을 찾아 빈자리가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즌 막판에 불거져 나온 원주 나래의 춘천 이전설은 홈팬들의 농구 열기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습니다. 춘천 이전설은 곧 구단 관계자의 해명으로 일단락되기는 했으나 그 파장만큼이나 원주 나래는 곤혹을 치렀습니다. 나래는 또 오늘 홈경기에서도 상대팀과 주먹다짐 일보 직전까지 가는 등 유독 홈경기에서 자주 거친 플레이를 펼쳐 5점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나래의 승패에 따라 기쁨과 아쉬움을 나눴던 원주 지역 농구팬들은 나래의 원년 시즌 준우승을 떠올리며 다음 주에 펼쳐질 플레이오프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철입니다.